내가 엄마! 내가 수정하고 올게! 얼굴이 끈거립니다. 그럼 반대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아직 사원이라서 오! 인정받았어요. 정말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골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티오프 더 레코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투어가 치러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한층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역대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캘러웨이 골프와 오디세이 퍼터는 특히 선수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죠. 오늘은 KPGA와 KLPGA 선수들을 담당하는 캘러웨이 골프 스포츠 마케팅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캘러웨이 스포츠 마케팅팀에서 KLPGA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강태호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캘러웨이 골프 스포츠 마케팅팀에서 KPGA 투어 선수들을 담당하고 있는 최경호 사원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여자 골프대회와 남자 골프대회를 담당하고 계신 두 분이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캘러웨이 골프 코리아에서 근무를 하게 되신 건가요? 대학에서 골프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해서 좀 클럽 피팅 쪽에 관심이 생겨서 클럽에 대해서 대학생 때부터 공부를 좀 하고 입사하기 전에 좀 아마추어 선수들 클럽 피팅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를 배우고 많은 경험을 했었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 레벨에 있는 이제 투어 프로들을 전담하고 싶고 그에 대한 도전 정신도 생기고 해서 캘러웨이 스포츠 마케팅 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저도 골프 산업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골프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느끼고 골프로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골프 업계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경력을 쌓으려고 했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캘러웨이 골프 스포츠 마케팅 팀에서 채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두 분 다 대학 때부터 골프와 관련된 전공을 하셨으니까 골프를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하는 골프의 매력은 뭔가요?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운동, 뭐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다 같이 이렇게 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매력도 있고요. 라운딩을 나가면 카트를 안 타려고 노력을 해요. 최대한 많이 걸으면서 칼로리 소모도 하고 잔디에서 뭔가 푸른 기운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매력이 좀 많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제 라운드를 나갈 때 보통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또 게다가 이제 골프장도 교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차 타고 가다 보면 놀러 가는 기분도 느낄 수 있고 또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치를 보면서 골프 치면서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좀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명랑 골프를 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이렇게 골프 관련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셨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던가요? 골프하면 또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기술들을 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빠르게 좀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캘러웨이 미국 본사에서는 6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볼 공장을 되게 혁신적으로 구축을 했어요. 또 그런 점이나 이제 골프 클럽 회사들은 이제 헤드 개발을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개발이 되는지 그런 점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골프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본인이 느낀 장단점을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회사 자랑을 해주셨어요. 회사에 충실한 직원이라서 아직 사원이라서. 아 아직 사원이라서. 네. 아 그렇군. 아직 군기가 빡짝 들어있는 네, 네. 거고요. 단점은요 그러면? 캘러웨이를 다닌다고 하면 와 되게 골프 잘 치시겠네요. 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래도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니까 이제 골프를 되게 잘 치시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 오는데요. 아. 그런 반응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좀 골프 연습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아 저도 그 마음 충분히 네. 이해합니다. 저도 골프 아나운서 한다 그러면 그럼 골프 잘 치시겠네요 이렇게 다들 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100번 이해를 합니다. 캘러웨이 골프 코리아에서 여자 대회, 남자 대회 투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수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계약부터 광고,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관여를 하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선수들 이제 시합장에서 같이 네. 동반하면서 선수들이 경기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클럽 피팅 및 용품, 뭐 의류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업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이제 매 대회 이제 투어밴이라고 있어요. 네. 아마 보셨을 건데 이제 내부에 대형 트럭을 이제 피팅 장비나 선수 지원을 할 수 있게 이제 개조를 한 트럭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선수들한테 지원과 서비스를 해주고 갑작스럽게 클럽이 뭐 망가졌다거나 뭐 좀 손을 봐야 된다거나 이러면 투어밴 안에서
이제 손을 봐주고 이제 그 선수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시합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트럭은 운전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단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일단 직원들도 다 면허가 있고요. 아~ 단거리 같은 경우는 좀 기동성 때문에라도 저희가 몰고 가는 편이고 대형 면허를 따신 거예요? 네, 땄죠. 네, 입사해서 다 땄습니다. 우와. 네, 그리고 은퇴 후에는 그런 거 몰고 이렇게 노후 계획까지 네, 다 세워놨습니다. 좀 장거리 같은 경우는 네. 저희도 업무상 좀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탁송, 흔히 말하는 대리운전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좀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투어 밴을 담당하고 또 계시는군요. 2020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골프 투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좀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던가요? 선수들이 1라운드를 시작하기 이틀에서 3일 전에 네. 항상 시합장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선수들 자체가 좀 많이 맥이 빠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응원의 열기나 갤러리 분들의 환호, 응원 같은 거를 못 받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좀 지쳐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텐데 투어랩 같은 경우도 원래는 선수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저희가 같이 대기하면서 선수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프랙티스 에어리어 옆에서도 연습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고 도와드리고 뭐 연습 그린 같은 데서도 같이 봐드리고 클럽하우스에서 뭐 내년도 계약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 때문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에어리어 자체가 굉장히 흡소하게 이제 단축되다 보니까 거의 선수들과 뭐 좀 릴레이션십이나 파트너십이나 이런 걸 좀 가지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좀 그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남자 대회는 또 어땠나요? 작년 데뷔해가지고 4개 대회는 축소돼서 운영이 됐고 첫 대회가 이제 3개월이나 늦춰진 이제 7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제 기량을 발휘할 수 가 좀 많이 없었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드라이빙 레인지나 연습 그린데 같은 데 가서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못해서 선수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올해는 좀 코로나가 좀 나아져서 좀 선수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발휘할 수 있게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정말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해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좀 인상 깊었던 선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있었나요? KLPGA 같은 경우는 뭐 신데렐라처럼 2승을 거둔 저희 팀켈러의 안나린 선수 또 좀 많이 기억이 나고요. 유독 또 홀인원 소식이 엄청 많았던 네.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뭐 다 나열을 하기 힘들 정도로 뭐 한진성, 김보아, 뭐 성유진 프로, 김우정 프로, 성유진 프로는 US 여자 오픈까지 가서 홀인원을 하고 그런 소식이 좀 코로나로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뭐 그런 좀 단비 같은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해외파 선수들이 많이 복귀해서 뭐 저희 이정은 식스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좀 활약을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KPGA에서는 아무래도 이태희 선수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에 매경 오픈을 우승 했잖아요. 네. 재작년에 이어서 이제 2승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매경오픈 39년 역사에 처음으로 타이틀 방어를 예, 한 거라고 해요. 저희랑 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신중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선수가 우승을 하니까 또 타이틀 방어도 성공하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조금은 아쉬웠던 선수도 있을까요? 간판 선수인 뭐 오지현 선수나 김지현 선수나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또 우승수를 아무래도 대회도 줄어들었고 우승수를 추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어린 선수들 뭐 조혜림, 이가영, 김우정 이런 선수들이 첫 승을 거두지 못한 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데 또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한 명만 찍기 좀 미안하지만 함정호 한 명만 이렇게 찝으시는 거예요? 네, 함정호 선수가 조금 좀 아쉬운데 이제 2018년에 신인상을 또 네. 타고 2019년에 첫 승을 또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승을 또 다시 기대를 했는데 결코 못한 성적이 아니에요. 탑10에 네 번이나 들었으니까 절대 못한 성적은 아닌데 아무래도 저희가 기대감이 컸던 만큼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함정호 선수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선수들을 또 두 분이 얼마나 아끼는지도 네. 알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정말 똑같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더 게임이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투어 선수들이 선호하는 장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캘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메타로드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가장 먼저 시도했고 지금도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투어에서도 저희 우드 카테고리에서는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첫 홀을 시작하는 첫 티샷이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클럽이고 또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클럽이고 선수들은 저희 드라이버 우드를 가장 좋아하고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아이언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엑스포지드 11 신형 아이언, 뭐 에이펙스 시리즈 뭐 전부 다 너무 신형들도 잘 나오고 선수들이 쓰는 클럽을 또 아마추어도 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빠질 수 없는 넘버원 오디세이 퍼터도 있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퍼터들이 아마추어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리 출시될 제품들도 사용을 해봤을 것 같거든요. 반응이 어땠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실제로 저희 캘러베이 선수들은 신제품 피팅을 다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예요. 이번 신제품 에픽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 타구 감적이나 타구 음 선수들이 편하게 칠 수 있고 또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드레스 했을 때 보이는 헤드의 모양이거든요. 여러 가지 타입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그 하나하나 그런 취향을 좀 맞춰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 음이 어떻게 나나요? 매버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드한 느낌이 났다면 이번에는 좀 더 소프트해서 본인이 느끼기에 타구감이 훨씬 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하루 일과 중에 거의 반인 것 같아요. 클럽 언제 받을 수 있냐고 연락 받는 게.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신제품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한번 빨리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1년 시즌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네. 신예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새로운 어린 선수들이 더 많이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영거스 매치플레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남자 주니어 선수 대회가 있는데 이제 그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미 증명이 된 것 같고 좀 앞으로 그 선수들이 KPJ 혹은 그 더 큰 무대, 세계 무대를 통해서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LPGA 투어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퍼터까지 압도적인 지금 넘버원 사용률을 토대로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투어를 당연히 지배할 거라 믿고 있고요. 김혜림, 이소미 이런 탑클래스 선수들의 영입도 있었고 신규 어린 선수들 영입도 많이 했고 기존에 이제 좀 갈고 닦아서 레벨업 할 만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팀케일러의 선수들 좀 활약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2021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빨리 선수들을 대회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티 오프 더 레코드의 마지막 주인공들이세요. 이대로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서 제가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서로 강태우 차장님은 최경호로 삼행시 하나 둘 셋. 뭐예요? 귀까지 빨개졌어요 지금.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강태우로 줄 줄 알았죠? 마이크 하나 둘 마이크요? 방금 마이크가 빠졌거든요. 하나 둘 셋 마. 자 마. 마브릭은 홍보로 가는 건가요? 이 이제 잊어버리시고 크 크리티컬한 에픽 시리즈의 세계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자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좋아할 만한 이건 사회생활 인정.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아직 사원이라서 분기가 바짝 들려 있습니다. 저는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마 나오면 당연히 이거 아니야. 마 내가 마 내가 스쟁하고 마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생각 못했네. 정말 평소에 많이 하는데 사원의 틀에 아직 갇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강태우 차장님, 최경호 사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캘러웨이 골프 코리아와 함께 다양한 골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신영이었습니다.